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바로 거제도입니다, 여러분. 거제도, 와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아시다시피 저는 읍면 단위로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? Why? 여러분들이 모르는 숨은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여기는 거제시 거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이버에다가 논두렁, 밥두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가게의 메리트, 여러분들, 엄마의 손맛 집밥, 딱 그냥 그렇게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, 여러분들. 손님분들을 위해서, 손님분들을 위한 그런 식당인데요. 일단 대표적인 정식 1인에 8,000원짜리가 있습니다. 마음대로 메인 메뉴가 저쪽에, 약간 뭐 한식 뷔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반찬하고 메인 메뉴를 그냥 8,000원만 내고 먹으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저는 이 가게의 대표 메뉴인 뚝배기 제육볶음이랑 생선구이가 같이 나오는 1인에 15,000원짜리를 시켜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식에 있는 메인 메뉴 닭도리탕이 또 있더라고요. 먹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반찬도 지금 제가 다 안 깔았어요. 이거보다 더 많은데 그냥 딱 먹을 만큼만 딱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당뇨병이 좀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당뇨분들을 위해서 요 기리밥 또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 손님분들을 위한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. 말이 좀 많았죠? 일단 맛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바로 맛보겠습니다. 정말 기대가 돼요. 와, 제육볶음, 여러분들. 와, 삭살 나자잉. 냄새 좋아요. 약간 불맛 고추기름 향. 맛이 없을 거 없다. 그냥 밥도둑. 맛있어. 오이 소박이. 그리고 와, 오징어.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싫어할 수 없는 오징어. 간이 딱 제대로 됐네. 맛있어. 와, 그리고 이 먹기 힘든 여러분들, 와, 딱 진짜 여러분들 집밥입니다, 집밥. 갈치. 맛있어. 짭조름해가지고 여러분들. 그리고 오늘은 이게 매번 메인 메뉴가 다릅니다, 여러분들. 그게 좋은 거예요, 이 집은. 질리지가 않잖아. 와, 갈치찌개. 맛있다. 와. 그 다음에 또 오늘 대표 메뉴인 닭볶음탕. 몇 가지를 먹는 거야? 너무 좋다.
김치. 와, 돈가스까지. 이 집 잘한다. 맛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들. 맛있네요. 가까이서 아, 이렇게 여러분들 밥도둑이죠? 그리고 싹 올리갖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입에 밥도둑 오늘 갈치 어우 좋아 어우 그리고 이 집은 밥도 무한이에요, 여러분들. 밥도. 여러분들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와,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은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 여러분들 뭐 긴 말 안 하겠습니다. 거제도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, 아니면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, 아니면 거제면으로 여행 계획이 있거나 거제면에 펜션 예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장담하는데 논두렁 밥두렁으로 오셔가지고 꼭 식사 한 번만 해보십시오. 정말 이 집은 현지인들이 추천한 그런 숨은 식당입니다, 여러분들.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다 동네 분들이 많거든요, 여러분들.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식당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부탁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도 꼭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먹어본 사람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았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논두렁 밥두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